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면하셔서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줌으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서부는 오전 10시 50분, 중부는 저녁 6시, 동부는 저녁 7시입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보시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찬양을 하시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변하여 내 너
답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물 타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군인이에요, 군인. 종이에요, 종. 타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라.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어요? 죽어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런 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골치 아프게 살지 마세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다 해결돼. 그거는 안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는 안 하면서 딴 것만 자꾸 주절거리고 있는 게 우리예요. 여기요,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락하고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가면 이 나라 소망 없어요. 복음, 예수, 타협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불리움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뜻한 바를 감당해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요 7절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라이티 샤마티 야다티예요. 요 세 마디로 표현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티는 내가 보았어. 그 다음에 샤마티는 내가 들었어. 그 다음에 야다티는 내가 알았어. 제 1인칭 완료동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히브리 민족의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한 내용이 우리 말로는 유교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번역을 했지만 세 마디예요. 라이티, 샤마티, 아디티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누구에게냐면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택하시냐면 모세를 택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말할 줄 모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세가 그 말을 하는 동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히브리어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기가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더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언어상 더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나는 양이나 치던 목자가 아닙니까? 이디오피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온 사람이 바로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삶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세가 왜였을까요? 근데 그가 토라를 씁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이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결국은, 잘 들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린 바 된 것이 모세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모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모세에게 전달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절박함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셔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땅에 보내십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 불러내는지 아세요?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 절박함을 누구에게서 자기 주위에 두고 싶어 시온 보좌에 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더럽거든요. 타락했거든요. 범죄했거든요.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절박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보내시는 데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불러내? 바울을 불러내시는. 거기에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 하면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절박함 속에서, 그 절박함 속에서 누구를?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내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를 북한 땅에서도 이루셔야 하는 그 절박함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으로 보내시는 뜻이 무엇인고 하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보좌의 시온 보좌의 내 백성들을 내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들을 끌어내서 오게 하셔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결한 방법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로 피 흘리게 하사 우리로 거룩하게 만드셔서야
우리로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절박함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한 구석구석을 채워가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죠? 예수를. 주. 그냥 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삼으신 바 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그 절박함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옵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그 말을 다시 설명하는 단어로 뭐라고 쓰는 거 하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릿돌이 된 그분이 버려진 바 된 돌덩어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건축자의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 그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섬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조건인 줄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후 당신 보좌 옆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냥 하실 수 없으므로, 그냥 데려가실 수 없으므로, 우리가 범죄했고 멸망의 대상이었기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선포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북한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함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고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바울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북한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절박함을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북한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함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대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알고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북한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박하심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시간 북한 선교를 위하여 또 하나님 저 아랍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과 아랍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에 인간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판단이 아닌 분별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절박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탄 가운데 이루어가 하시는 일 그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이미 보셨고 들으셨고 이미 하셨으니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던 나라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저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저 북한 땅의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되 그 절박함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두 번째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소를 신설하여 미국과의 협상과 북한 내부 결속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북한 당국이 최첨단 무기 개발에 일을 한 후로 새해 벽두부터 국방과학원 산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소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 속도의 무기로 이론상으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3시간 이내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 등과의 협상을 대비하고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소를 신설하여 미국과의 협상과 북한 내부 결속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김정은이 무기체계를 강화하며 미사일 도발을 위해 국방과학원 산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소를 신설한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교활한 술술을 꺾고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도발 역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 믿사오니 북한이 도발 계획을 통해 미국 동과의 협상과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며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교만한 술술을 꺾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선포하며 기도하오리. 저들의 교만한 술술은 꺾고 지를지어다, 무산될지어다. 하루속히 악한 길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별이 하나님 간 핵개발이나 미사일 도발 역시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들 깨닫게 하시사 이 모든 계획과 영과 헛되고 헛된 것임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사 이들이 하나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계략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북한 내부의 결속은 아버지 무섭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갈등과 무산될 수 있도록 그들이 갈등을 느낌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그런 단계 속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무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사력을 강화할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요한의 말씀 그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철저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그것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괴악한 계략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라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빈들의 말은 불같이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흑조가는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중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중국 정부의 악행이 중지되게 하시고 성경이 중국에 널리 배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과학기술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된 교과서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간통으로 고발된 여인을 살해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칭했다는 내용으로 수록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 아니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일체의 신앙적인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악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중국 정부의 악행이 중지되게 하시고 성경이 중국에 널리 배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개 2장 21절에서 23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중국교회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 아니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서 일제의 신앙적인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악행이 중지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중국의 성경 배달을 담당하는 오뚜기 돌선교의 일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에 널리 배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배달될 수 있도록 은혜 부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 갈급해하는 중국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들의 뜻과 그들의 계획대로 바꾸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그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악행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길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하나님 주국 전역에 하나님 역장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널리 퍼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그들이 깨닫게 하시니
그에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갱년이 멈춰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외면하는 그들의 아버지 앞에 이 주님 되게 하시고 땅 가운데 널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지쳐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월 둘째 주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소를 신설하여 미국과의 협상과 북한 내부 결속,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중국 정부의 악행이 중지되게 하시고 성령이 중국에 널리 배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2회 선교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1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방영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uscornerstone.org로 들어오셔서 참여 신청서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요 기도회를 OKCN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하여 미국, 캐나다, 한국 등 각 나라와 지역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뚜기돌 선교회 오레오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